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진보시스템학과 박사 3학년 유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OTT 서비스와 사용자 특성이 지속적 사용 의도에 미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수행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약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확산과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따라서 OTT 서비스 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앱의 특성 요인이 미 사용자 개인의 특성 요인인 지갑의 유용성과 지갑의 유용성을 통해서 지속적 사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성인 연구를 기반으로 보면은 OTT 서비스 앱 특성의 편리성, 오락성, 다양성을 이제 구분하고 있고 이제 사용자 개인 특성을 혁신성 자기 효능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3분지의 기본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 패키지인 SPSS23.0을 사용하였고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구조 검증시 패키지 스마트 PLS4.0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과를 요약하면 첫 번째 OTT 서비스 앱의 특성 중에서 편리성의 지갑의 유용성과 지갑의 용이성에 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오락성은 지갑의 유용성에는 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지갑의 유용성에 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 다양성은 지갑의 유용성과 지갑의 용이성에 대해서 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째 사용자 개인의 특성 중에서 혁신성이 지갑의 유용성과 지갑의 용이성에 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섯째 자기 효능감은 지갑의 유용성과 지갑의 용이성에 모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섯째, 지갑의 용이성은 지갑의 용이성에 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곱째, 지갑의 유용성은 지속적 사용 이후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덟째, 지갑의 용이성은 지속적 사용 이후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OTT 서비스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때 지속적 사용 의도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다음은 서론 부분입니다.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대두로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며 플랫폼 기반의 디바이스가 다양화하면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용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TT 서비스는 원래 TV 셋톱박스를 통해서 TV 프로그램과 영화 등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장치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이제 특히 주에서는 전체적으로 요인으로 인해 일부 콘텐츠가 OTT 환경에서만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가 스마트 TV 자체에 집중되었지만 스마트 TV 기반으로 OTT 서비스 앱의 지속적 사용 이후에 관해 연구는 이제 더 드문 실증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연구들은 주로 사용자의 개인 특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TV 사용자들이 OTT 서비스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점은 이제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 OTT 서비스 앱의 특성 요인이 사용자 개인의 특성 요인이 지갑의 유용성 및 지갑의 용이성에 매개하여 지속적 사용 이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연구는 OTT 서비스 앱 제공 업체의 경영 전체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에 이론적 배경입니다. 네, 먼저 OTT 서비스 앱의 특성이 이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 TV에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소셜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특성과 선호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OTT 서비스 앱의 특성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인으로 화면을 편의성, 오락성, 다양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네, 먼저 편의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성은 사용자가 OTT 서비스 앱의 사용 방법이 편하다고 느끼며 서비스 앱을 통해서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다고 지각감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는 편의성은 스마트 TV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의 과정이 단순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리하고 편의성이 더 지각의 용이성과 지각의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오락성은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정보이 그리고 콘텐츠가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사용자가 지각하는 정도로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오락성은 OTT 서비스 앱을 사용하면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정도로 정리하고 연구합니다. 다양성은 이제 현재의 방송 환경에서는 두드러진 변화는 매체이며 다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TT 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필요한 콘텐츠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TV나 IPTV에서 경험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구매 의도도 높아질 겁니다. 다음에 사용자의 개인 특성이 본 연구에서는 OTT 서비스 앱에 대한 사용자의 지속적 사용 의향의 분석을 기술 수요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기술 수요에 관한 연구서를 미치는 의미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용자 개인 특성에 대한 요인에서 본인의 필요성이 제기된 미디어는 단순히 기술의 부족하고 이용자의 이용 형태도 중요한 교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 연구에서는 OTT 서비스 앱의 지속적인 사용 이념에 이용자 특성이 미치는 이념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혁신성이 모바일 OTT 사용자의 특성 중에서 혁신성은 이 분이 특성한 개인이 사회 시스템 내부에 있는 다음 소비자들의 먼저 혁신이 채택하는 정도라고 하고 이는 개인의 다양한 의사 결정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선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혁신성적인 소비자는 어떠한 신선한 적극이나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이라는 사용자의 특성이 OTT 서비스 앱의 지속적 사용률에 대한 이제 중요한 이유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다음에 자기 호감이 이제 개인 특정 행위에 대해서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OTT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기 호감이 이제 높은 사용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 더 적극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을 빠르고 이제 배웠고 일률적으로 활용하는 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OTT 서비스 이제 제공자들에게 중요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다양한 자기호감 수준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마케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TM 기술 수요 모델은 이제 사용자가 OTT 서비스를 채택하고 수용하는 것
것은 명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각의 위험성과 지각의 사용의 단순성과 OTT 서비스의 사용자율과 이제 실제 사용에 성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된 두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TAM의 형성된 기능을 사용자 수용의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는 기능을 강조하여 OTT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그 지각의 유용성은 해방되는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업무의 성과를 형성하거나 업무 효율이 개선되었음을 믿는 정도로 정리하였습니다. OTT 서비스 앱에서는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자가 유용하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신뢰를 기반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각의 유의성입니다. 유의성은 사용자가 말 그대로 특성 정보 시스템의 신체적인 노력과 정신적인 노력을 많이 하지 않고도 정보를 순식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리합니다. OTT 서비스 앱을 이용한 사용자가 그다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정보 시스템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과정이 말합니다. 또 서비 연구에서는 지각의 유용성과 지각의 유용성의 두 변수가 사용자의 태도를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 변수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이론적 배경 지속적 사용 이론은 사용 이론은 이제 개인 미래에 소비할 행동에 대한 현재의 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공 및 서비스에 받는 개인의 믿음 또는 믿음 또는 행동과 미래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사용 의도를 현재 사용 중인 OTT 서비스를 처음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지를 정리하고요. 그리고 OTT 서비스 앱의 지속적 사용 의도에 미치는 원인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그다음에 연구 모양 부분입니다. 이 모양을 이제 TM 기반으로 OTT 서비스 앱 특성과 사용자 개인 특성이 지각의 유용성과 지각의 유용성 및 매우 지속적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모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네. 이 서비스 앱 특성 중에 편리성, 오락성, 다양성, 다음에 사용자의 개인 특성 중 혁신성, 이제 자기 효능감 두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지각의 유용성과 지각의 유용성, 그리고 이제 중점 변수는 지속적 사용 의도입니다. 연구 과정 부분입니다. 이 OTT 서비스 앱 특성이 지각의 유용성 및 지각의 유용성에 미치는 이유입니다. 이 앱 특성이 지각의 유용성 및 지각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편리성, 오락성, 다양성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승리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제일 많은 때는 30대의 사용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령대에 보면 환경에 대해서 보면요, 4 조합 제일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UDD 서비스를 사용 경력을 보면은 여기 40.88%로 한 1년 6개월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매주에 편의성, 월화성, 다양성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혁신성, 자유분과 지각의 유연성이 지각의 연리성하고 지속적 사용량도 이 요인 적재값은 전부 다 0.7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FE 값이도 0.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롬 값은 알파 값이도 0.7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 신뢰도도 0.7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승마 관계하고 판매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시면 이 ABE의 재고금 값이는 성범용의 개수의 중위보다 값보다 더 크게 나오거나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연구 무형의 분석 결과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다양성이 지각의 유연성, 지각의 유연성에 대해서 P값이 0.01 이하이기 때문에 가설 가능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란성이 지각의 유연성에 대해서 기반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자기 효능감이 지각의 유연성에 대해서 기반으로 나타나고 자기 효능감이 지각의 유연성에 대해서 기반으로 나타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세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량을 보면은 가설 최대의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1분 연구에서는 TM 기반으로, TM을 기반으로 OTT 서비스의 특성, 편리성, 오락성, 다양성과 사용자의 개인 특성, 혁신성, 자기 효능감이 지각의 유연성, 지각의 유연성이 지속적 사용 유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정했습니다. 표준 연구를 했습니다. 우선 편리성, 오락성, 다양성, 혁신성에서는 오락성을 제외하고 모두 지각의 유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는
입술을 친숙하게 수용 가능해야 하고 이용 가능한 콘텐츠의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가 목적을 이용한다고 인식되는 정도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전체 아래 OTT 서비스 앱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계점은 첫 번째 외상 변수의 세분화하여 요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지속적 사용의 위험을 미치는 외상 변수를 OTT 서비스 앱의 특성이 있는 편리성으로 우선 가이드와 사용자 개인 특성은 이제 혁신성 자기 효능감으로 자세한 연구했다는 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향후 호소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둘째는 OTT 서비스 앱의 콘텐츠는 무료와 유료로 보통하여 제공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품이 없이 사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OTT 서비스 앱을 이용하는 중국의 사용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는 그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향후 호소 연구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무료 앱과 유료 앱 이용자이 중국 이용자와 한국 이용자를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발표로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